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청장님, 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그 산하기관으로서 네. 다른 부처에 비해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네.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항상 예산 때문에 허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그 5월에 문화재청이 저한테 감사패를 하나 주셨어요. 네. 예. 2022년 1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센터. 세종에 이제 설립 확정이 되면서, 네. 제가 2020년에 이 센터 설립 근거법,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그 도움을 줬다라는 이유로 저한테 감사패도 주셨는데요. 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군함도 국회 결의안을 국민의힘 이제 대표 발의로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 300분이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고 이것도 굉장히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요. 계속 이 센터 어떤 공간이 지어지지 못하고 세종시 어느 구석의 일부에서 무상임대를 통해 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건물을 일부 임대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건립이 되기 전이니까요. 네. 뭐, 저한테 감사패를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 채택 결의안이나 이런데,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해석센터가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짧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유네스코의 어쨌든 그 국제적인 기호가 대한민국에 처음 쓴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요. 세계유산 관련 역사와 가치 이런 왜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천벽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특히 한일 관계 진전과 더불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역할을 당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나 제가 지금 그 대표 발의했다던 군함도 채택 결의안 채택과 비롯해서 최근에 사도강산 문제도 많이 그 세계유산에 등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국내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유네스코의 기관이 우리 국가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참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해석센터를 저희가 잘 유지해야 하는데 왜 애초 그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유네스코 실사단이 세종시에 방문해서 문화재청과 함께 그 세종시의 부지를 확인하고 아 이곳에 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이 센터 설립을 유치를 확정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데 됐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되고 2023년까지 일부 건물을 빌려서 그 매년 그 세계유산위원회 많은 국가들이 여기 지금 학습하러 오시는데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살림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그 예산이 반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설계비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물론 이제 네. 부지는 저희들이 이곳이 적정하다고 이제 받았습니다만 이제 부지도 그냥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대토를 하든가 거기에 대한 매입을 하든가 그또 여러 관련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거 이제 1단계부터 예, 그 설계비와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설립을 굉장히 확정 짓기 전에 네. 정부 측의 기재부에 네. 어떠한 예산 필요성을 분명히 문화재청이 요구했을 것 예, 같은데 예산을 했습니다. 편성받지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뭐늘 계속 기재부하고 설득을 하고 있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이제 예, 저희들이 8월 달에 한번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네. 예, 이 질문을 계속 이제 거듭해서 드린 것은 이 지금 기재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 식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종시의 업무 협약도 이 안에 이 센터 설립을 위해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분명 업무 협약을 맞습니다. 문화재청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왜 도움받지 못하고 있는지 혹시 문화재청과 기재부, 세종시가 3자 테이블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담당 부서는 제가 뭐 직접 그 자세히 그 부서장들끼리 만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 계속 토의하고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특히 우리 뭐 한일 관계 역사적으로 그 얽히고 얽힌 매듭을 풀고 예, 많은 그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계속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2028년에 다시 실사단이 오지요? 28년이 아니고 지금 네, 좀 곧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와서 부지 확정, 이 건설 안 되고 있으면 이거 철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기둥이라도 박아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청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을 아마 그 인식하고 추진한 지 불과 1년 뭐 네. 남짓이기 때문에 고충은 알고 있지만 반드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저희가 다 적극적으로 양당 의원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예.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 그리고 세종시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 마무리 짓고 반드시 해석센터 건립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익표 의원님.